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 유형 따라하기 부분으로 첫 번째 문제, 고급 툴 활용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필요한 새 창을 열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뉴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위드는 400픽셀, 그 다음에 하이 500픽셀, 그리고 해상도는 72, 컬러 모드는 RGB 컬러, 그 다음에 8비트, 화이트를 지정을 하신 후에 OK를 눌러서 새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창을 좀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먼저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눈금자에서 드래그하여 이렇게 100 단위로 표시를 해줍니다. 수직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안내선을 이렇게 표시를 한 후에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합니다. 파일 Save As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바탕화면에 등번호 이름 임의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 123456789 다시 홍길동, 이름은 홍길동,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문서에 지금 보시게 되면 파트 4번에 챕터 1번에 보시게 되면은 문제에 필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1급 다시 1번 있죠? 열기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하신 후에 컨트롤 C를 누릅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필요 없죠? 이제는 끄집어내도록 하시고요.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가 되어 있는 필터 효과를 적용을 해줍니다. 필터, 아티스틱, 그 다음에 스펀지 효과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화 상자에서 브러쉬 사이즈는 기본값 1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피니션은 0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지저분한 부분이 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스무스 값은 5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OK를 눌러주었습니다. 그 다음 꿀벌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펜 툴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none 없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이미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흰색으로 놓으면은 뭐잘 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안내선을 참고를 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알트를 눌러서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이 밑에 부분까지 연결을 시켜서 모양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선을 이용을 해서 꿀벌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세요. 저는 시간 관계상 완성되어 있는 패스를 가지고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패스를 그리신 후에 패스를 저장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 패널을 활성화 시켜 놓도록 하시고요. Shape 1 벡터 마스크를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시고 이름을 꿀벌로 지정을 해 놓도록 할까요? 물론 이 패스의 이름은 임의로 지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상에서 이 패스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빈 공간을 클릭을 해서 패스를 숨겨줍니다. 물론 숨겨줘도 상관없고 뭐 숨겨주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로서 이미지를 합성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미지,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1급 다시 2번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좀 분리를 시켜놓도록 하고요. 컨트롤 A를 눌러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꿀벌을 다 가릴 수 있도록 배치해 주도록 하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지금 레이어 2번과 쉐이퍼 1번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 줍니다. 물론 지금 현재 사이에다가 Alt를 누르고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레이어에 들어가셔 가지고 지금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인데 지금 현재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릴리즈로 풀어준다고 되어 있죠. 눌러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레이어 스타일은 지금 이 열매 이미지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꿀벌 이미지에 적용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쉐이프 1을 활성화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줍니다.
사이즈는 3픽셀, 그 다음에 컬러는 흰색 FF, FF, FF로 지정을 해줍니다. OK를 설정을 해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안쪽으로 내부 그림자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너 섀도우를 체크를 해주시고 값은 기본값을 적용을 한 후에 OK로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다음 1급 3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 해주도록 하시고요. 1급 다시 3을 불러왔어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창이 지금 이쪽, 제가 잠깐 누르고 갔었는데요. 이쪽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이미지는 이쪽 탭으로 불러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신 후에 지금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툴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하다고 했습니까? 펜툴을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하다고 그랬죠. 좀 쉽게 그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펜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패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시고 지금 이 잡 모양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패스로 그려주도록 하세요. 경계 부분을. 자, 이렇게 패스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패스 패널을 활성화 시켜 줍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파일에 먼저 따놓은 게 있었는데요. 뭐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이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오른쪽 탭 메뉴에 들어가셔 가지고 메이크 셀렉션 메뉴로 선택 영역을 표시하는 방법과 아니면은 선택 영역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 해제하고요. 자, 그다음에 패스를 선택하신 후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지금 썸네일을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패스만큼 선택 영역으로 추출이 됩니다. 됐죠? 이게 좀 더 빠르게 되겠죠? 그죠? 편한 방법을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지금 레이어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레이어 2번을 활성화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크기를 조절하여 배치를 해줍니다. 자, 조절이 끝났으면 더블 클릭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그로우를 적용을 시켜주세요. 외부 광선이죠.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 퍼져나가는 범위가 좀 작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수치를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기본값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작업 결과에 따라 가지고 좀 효과가 약할 때는 수치를 조절해서 문제와 최대한 흡사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OK를 적용을 시켜 주었어요. 자, 그 다음 커스텀 쉐이프를 이용을 해서 찻잔 안에 꽃잎이 떨어져 있는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모양은 꽃잎 모양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 있죠.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제시되어 있는 색상 CC 한글인가요? CC0000 이렇게 색상을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작업 이미지에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이때는 지금 Shift 키를 누르고 그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직 방향으로 좀 납작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Shift 키를 누르지 마세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지금 키보드 방향키로서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스트록, 그 다음에 사이즈는 2픽셀, 색상은 흰색으로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메뉴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누르셨어요. 그 다음 찻잔 위에 장식 모양을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쉐이프 레이어, 그 다음에 모양은 지금 보시게 되면 장식 모양이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생성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Create New Shape Layer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와 링크가 풀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이 스타일을 변경을 시켜주게 되면 기존에 있는 모양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링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 스타일을 변경을 시키게 되면 기존에 적용되어 있던 레이어 스타일도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성을 하겠다라고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쉐이프는 논으로 지정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 FF0033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세요. 그러신 후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제가 드래그하는 도중에 위치가 이동이 되죠. 지금은 어느 상태냐면요, 제가 키보드를 어떻게 누르고 있냐면은 Shift를 누르고 있으니까 지금 정비례로 생성이 됐잖아요. 이때 생성하는 도중에 제가 스페이스바를 같이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리던 걸 잠시 멈추고요, 위치가 이동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다시 근데 스페이스바를 이제 위치를 맞춰놓고 스페이스바를 띄었어요. 띄면은 또 크기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장식 모양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향 Move Tool을 선택하고 위치를 방향키로 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식에도 마찬가지로 스트로크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고요. 이 픽셀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을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롭 섀도우 메뉴로 그림자 효과를 같이 적용을 시켜 주었어요. 그 다음 문자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horizontal type tool이 아니라 vertical type tool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설정 값을 지정을 해 줍니다. 글꼴은 궁서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50포인트. 그 다음 색상은 임의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하신 후에 산수 유차를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맞춰 주도록 하세요. 그러신 후 레이어 스타일 효과를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체크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대화 상자에서 그라디언트의 색상 바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색상 정지점을 더블 클릭을 하신 후에 색상 FFCC00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눌러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 색상 바에서 가운데 부분을 클릭해서 색상 정지점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신 후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 CC33CC를 입력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색상 정지점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 003366을 지정을 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OK를 눌렀어요. 자, 그리고 스트로크 탭을 클릭을 하시고 두께 2픽셀, 크기는 2픽셀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업이 마무리가 됐죠. Ctrl S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컨트롤 S는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업 중간중간 컨트롤 S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해 놓도록 하세요. 자, 이제는 제출하는 파일을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내서는 삭제를 시켜줄 거고요. 뷰, 클리어 가이드 눌러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 세이브 에즈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문서에 GTQ에 그리고 JPG 포맷을 JPG를 지정을 하시고 수건 번호,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문제 번호 정확히 확인을 하신 후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JPG 옵션에서 8정도 정의를 해주고 OK를 눌러주었어요. 그럼 JPG 파일은 저장이 됐습니다. 이제는 10분의 1로 축소된 PSD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기를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지금 위드가 400픽셀, 하이가 500픽셀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잠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Constraint Proportion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로, 세로 비율을 한쪽만 줄여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끝에 있는 0만 지우면은 10분의 1로 축소가 된다고 그랬죠. OK를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파일, Save As, 내문서의 제출용이 GTQ 폴더 안에 있죠. 이 안에 수험번호 확인하고 이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번호 확인한 후에 PSD 파일로 저장을 시킵니다. OK를 눌렀어요. 그러신 후에 감독관 컴퓨터로 전송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